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임순광입니다. 1월 28일 목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월 28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18명 증가한 총 19,408명입니다. 도내 2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116명이고 해외 유입 관련은 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8명으로 23.3%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19.2%인 23명입니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관련 확진자는 2.5%인 3명이었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소재 요양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27일 고위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제적 PCR 검사에서 직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종사자 38명, 입소자 5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후 전수검사가 실시되었고, 양성 7명, 음성 31명 결과가 확인된 상태이며, 남은 59명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시설 위험도 평가가 실시되어 79명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11명에 대해서는 능동감시 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평택시 소재 제조업체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25일 제조업체 직원 한 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전 직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26일과 27일에 걸쳐 3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8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3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선 검사가 완료된 상태고, 접촉자들은 2월 9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추가 접촉자 및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다음은 대전 IEM 교회 관련 도내 검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7일 17시 기준 경기도가 파악한 대전 IEM 선교회와 관련 도내 시설은 8개 시군에 총 11개소입니다. 11개 시설 중 안성 TCS 국제학교만 기숙사형으로 운영되었고, 나머지 10개소는 비숙박 상태였습니다. 대전 IEM 선교회와 관련 검사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파악된 검사 대상자는 229명입니다. 이중 221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완료된 상태고, 확진자는 안성 TCS 국제학교에서만 2명 확인되었습니다. 27일 17시 검사 결과 자료 기준 교사 33명 중에 한 명이 확진되었고, 학생 96명 중한 명에서 확진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1월 27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62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50.4%인 838병상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용 병상은 총 198병상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이중 88개를 사용 중입니다. 가동률은 40.4%입니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1호 등 8개 일반생활치료센터와 제1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는 1월 27일 18시 기준 573명이 입소해 20.0%의 가동률을 보입니다.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2,299명으로 계산됩니다. 경기대학교에 위치한 제10호 생활치료센터는 29일까지 운영 후 종료할 예정입니다. 27일 기준으로 9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말씀드린 대로 20.0%였습니다. 경기대학교 생활치료센터를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의 가동률도 38.9%로 여유가 있습니다. 모든 재난 대응이 그렇듯 코로나19 유행 대응도 필요한 수요에 맞춰 최대한의 가용 자원을 확보, 공급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보편적인 다른 사업들과 달리 필요 수요를, 즉 유행의 증감을 미리 다 예상할 수 없다는 데에서 사실 난제가 시작됩니다. 더불어 유행 대응이 장기화되면서 한정된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 효과 문제도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더 유리하게 이끌어가도록 자원 운영 효율을 높여가겠습니다. 제10호 생활치료센터는 규모도 1,500 침상 정도로 도내에서 가장 컸고, 전국 최초로 대학 기숙사를 활용했던 만큼 개소 준비 단계부터 많은 협의가 필요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 역시 중요했기에 방역 대책에 철저함을 기해야 했습니다. 작년 12월 17일 개소 이후 약 6주간 운영되었고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7일 18시 기준 1,954명이 누적 입소했고, 그중 1,658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했습니다. 병원 등으로 이송했던 숫자는 296명으로 입소자 1,954명 대비 15.1% 수준이었습니다. 큰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가정대기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도 유효했고, 서비스 이용자 대비 관리자의 비율에서도 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제10호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반을 위해 노력하셨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의료진 여러분들,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불편을 감수해주신 경기대학교 학생과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3차 유행 시기에 우리가 경험했듯 공공의료기관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병상이 부족하면서 확진자가 가정이나 시설에서 대기하게 되었던 12월에 실제했던 지역사회 위험은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추가로 제공하고 민간 의료기관들이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되면서 차츰 해소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난 12월 위기는 의료 자원 부족이라는 원인도 분명했고,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라는 해법도 명확했습니다. 경기도는 감염 취약 시설 숫자는 많은 대비 의료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해야 하고, 따라서 지역 내 거버넌스 확립 그리고 의료기관 네트워킹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을 중심으로 올해도 이 부분에 집중할 것입니다. 도는 민간 의료기관들과의 협업을 위하여 올해부터 경기도 코로나19 진료 네트워크 협의회를 정기 운영 중입니다. 지난 1월 9일 도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고, 오는 29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두 번째 회의를 가집니다. 민과 관이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를 잘 유지해내면서 도의 정책에 전문성과 현장성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말부터 시작된 세 번째 유행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에만 경기도에서 총 7,377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020년 경기도의 전체 확진자 숫자의 절반이 12월에 집중되었습니다. 12월 한달 우리가 얼마나 높은 파고를 견뎌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을 늘리고 생활치료센터를 빠르게 확충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정대기자는 홈케어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했고, 다행스럽게도 가정 내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행이 다소 진정되었다고 해서 안도해서만은 안 됩니다. 다음에 찾아올 위험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환자 치료와 코로나 방역에 있어 필요한 가용 자원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확보된 자원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백신 공급과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도는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 코로나19 진료 네트워크 협의회, 경기도의
의료자원 TF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전략 기획단 등을 통해 공공병원과 민간 상급 의료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전력하시는 의료인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해주고 계시는 1,370만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